일정들이 다 이렇게 막 정지되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약간 멘붕 상태고요. 또 이제 줌을 이용해서 수업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. 실습 수업을.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술가들 몇 명이랑 작은 프로젝트를 한번 해볼까 하고 지금 이야기를 시작을 했어요. 오늘 오전에. 그래서 그런 거 개인 작업은 하나 있고요. 저의 근황은 그렇습니다. 예, 저는 예, 낭독극을 온라인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계속 잡혀가지고 저희가 준비하는 건 아니고 도서관들 측에서 모든 장비들을 다 준비해서 저희가 이제 공연을 몇 군데 다니고 뭐 애들 돌보고 또 그렇게 지냈습니다. 예. 그래서 온라인으로 계속 이렇게 하다가 또 줌으로 이렇게 또 화상회도 해보니까 너무 좋고요. 내일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서 줌 화상 수업을 시작한다고 해서 연습 삼아 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. 이런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들이 조금 익숙해져야 되는 상황이긴 한 것 같아요.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. 그래서 고민을 했었거든요. 이번 주에 만나서 얼굴 뵙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을 건가, 비대면으로 줌을 활용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게 맞을까. 근데 저 스스로 항상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. 처음에 이제 처음이라는 것들, 물론 이제 다른 프로그램이나 전시 중에서도 비대면을 해보긴 했지만 아직은 좋지 않다 보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하거든요. 그래서 어제 실험을 해봤었어요. 제대로 접속이 될까, 어떻게 초대할까 막 해봤었거든요. 어쨌든 상황은 상당히 가변적인 것 같고 그 상황에 적응하면서 예, 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, 할 일들을 좀 모색해야 되는 예, 시기인 것 같습니다. 우리 이거 진행하는 화상이 코로나에 대한 영향으로 역시 우리 세대에 안 맞는 것 같았는데 정말 잘 맞습니다. 잘 맞고 이것도 또한 새로운 체험이고 앞으로 새로운 미래라고 저는 희망을 가져봅니다. 여러분들 빨리 이 코로나에서 자유로워져가지고 대면 화상이 아닌 대면 회의를 하고 싶습니다. 네. 기대가 됩니다. 저 군항요? 스케줄 있던 거 다 막 취소돼가지고요. 집에 있어요. 그리고 뭐 온라인 수업으로 한다고 해서 막 준비했다가 다시 오프로 바뀐다고 해서 다시 오프로 준비했다가 다시 온라인으로 한다고 해서 다시 준비했다가 막 일만 하고 수업은 진행 못하고 막 그런 중이에요. 네, 네, 저는 얼마 전에 그 전시 마치느라고 조금 다소간 바쁘게 지냈고요. 전시가 끝나자마자 그 한나절 블록스 앞에 조그만한 그 남는 재료를 동원해서 작은 미니 그 화단을 제 생각에는 블록스 앞에 채송화가 만발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도 가지면서 최근 하늘 중에는 뭐 자료를 정리한다던가 블록스 일을 보조한다던가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가장 즐거웠던 일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. 그리고 좋겠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안 그래도 뭐 게임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는 그 딸 아이한테 많이 배워요. 그래서 새로운 어떤 시대 흐름 또는 이제 그 IT와 관련해서 특히 게임하고 연관되어서 이제 저희가 접하지 못했던 어떤 흐름들을 좀 배울 때가 있는데 특히 이제 인터랩티브 성향이 점점 강해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게임도 누군가 프로그래밍 한 거 안에서만 집중하고 인조이 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그 세부적으로 서로 예측 불허의 그 상황들이 벌어지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이 되는 것 같아서 아마 뭐 지금 화상 회의하고 이런 것들도 익숙치는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시대 흐름하고 같이 뭐 연령대와 관계없이 적응해가야 되는 거 아닐까 하면서 또 신기하기도 하고 어쨌든 반갑습니다. 저희가 원래 대상을 노인분들로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대상이 이제 바뀌는 거지만 마을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중심 공유될 수 있는 이야기들에 대한 공유 그다음에
연극 만들기라는 측면에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. 노인의 이야기에 집중을 하셨으니까 결국 이제 지금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다 이제 연령대가 있는 분들이기도 하고 같이 이렇게 제 각각의 형식은 좀 다르더라도 그래서 태평통 무가지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각각 다른 포지션으로 그거를 한번 접근을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라 생각도 해봤습니다. 그래서 할머니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이제 급히 알아보다 보니까 동네의 그 비닐하우스 같은 공간에 할머니 대여섯 분이 모여서 옹기종기 막 같이 사랑방처럼 하는 데가 있대요. 그러니까 마을 안에는 그 어른들의 경로당이라고 그러나요? 그런 시설도 있는데 그 시설이 생각보다 되게 배타적이 마을에서도 어른들끼리도 이렇게 좀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 골목 안에서 자기들의 어떤 공간, 조그만 공간들을 뭐 근데 이제 방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제가 궁금한 건, 주제가, 주제나 대상이 바뀌어도 좀 포괄적이어서, 그러니까 저희가 뭐 요인이라 처음에 잡았던 것들이 이제 포괄적이어서, 주제의 어떤 포커싱을 방금 대다수 사건을 맞춰서 가는 거는 되게 좋은데, 저는 진행상에서 저희가 매주 만나서 하는 그런 형태잖아요. 그러니까 이 형태 자체가, 그러니까 뭐, 그랬을 때 이제 그 시간 안에 무언가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또 부담감도 있는데 이제 그런 형식들 과정들이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하네요. 정말 이제 내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, 개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 그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그 할머니 경우가 그랬거든요. 그렇죠. 네,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제가 이해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해야 되는 그 시간에 그 자료들을 함께 보면서 보고 거기서 이제 장면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을 하면 된다라고 이해했는데 맞나요? 네네. 그럼 다음 주에 오셨을 때는 그러면 그 네. 1761번지 할머니 영상을 같이 보면서 이렇게 네. 좀 할까요? 아니면 이미 오픈 스페이스 블록스로 유튜브로 검색하시면 그 할머니 영상이 업로드가 네. 돼 있어요. 한번 네네. 보시면 예, 그 할머니의 이야기 안에서 우리가 그 취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지용 쌤이나 유리 쌤이 한번 보시고 결정을 네. 어떨까 싶어요. 보고 와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러면 오늘 지금 국 선생님이 마침 블록스에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제가 이거 끝나고 나서 그 할머니 영상은 제가 별도로 보여드릴게요. 보여드리고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르신들도 혹시 인터뷰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제가 좀 이렇게 고민을 해볼게요. 네. 그래서 저 그리고 아 말씀드려야 되나? 네. 아 우연히 제가 저희 집에 전기가 나가가지고 토요일 밤인데 나가가지고 이제 그 부품을 사야 됐었어요. 그래서 막 알아보다 보니까 다 문을 닫았잖아요. 근데 태평 이동에 극동전기라는 데가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아 온다면 오신대요. 근데 할아버지신 거예요. 목소리가. 근데 아, 문은 닫았지만 오면은 자기 바로 내려오면 된다고 하셔서 가봤더니 되게 나이 많으신 분이 극동전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. 그래서 딱 생각에 여기서 오래 사신 분이면 좋겠다 해서 딱 여쭤봤더니 얼마 되셨어요? 했더니 여기 71년도 왔으니까 지금 뭐야 뭐 50년대 지금 거야 해서 이분도 인터뷰 괜찮겠다 싶다 이제 그 찜만 하고 또 얼굴만 좀 익히고 다시 가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인터뷰하게 되면 가보려고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. 근데 71년도면 딱 그때잖아요. 딱 이주할 때. 예, 그래서 계속 사시고 거기 이제 건물에서 2층에서 사시고 밑에서 그 전기 상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. 어떠세요? 원래 무가지가 그 오래된 가게에 대한 얘기였잖아요. 그러면은 그거를 그분은 당연히 이제 1순위로 섭외 1순위가 될 것 같고 태평동 무가지에 우리 취재해서 그리고 지용 쌤 같은 경우도 한번 네, 뭐 어떠세요? 좋습니다. 예. 어떤 네. 내용을 하실지는 모르는 상태.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 무가지 팀에서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서로 일정이 서로 다르잖아요. 네. 이제 한 팀은 원래 이제 목요일이고 한 팀은 월요일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무가지 팀에서는 인터뷰한 내용들을 이렇게 편집하지 않은 내용들을
우리 그 브런치 팀에다가 이제 해상 연극 팀에다가도 공유를 하고 해상 그러니까 그 형식이 서로 달라지는 거죠. 같은 콘텐츠 안에서도 형식이 달라서 그게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에 대한 것도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? 이 작가님이 말하고 싶은데 제가 잠깐만요. 아, 제 휴대폰이 제가 작동을 잘 못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. 작동 못하고 있지. 아니야. 아 지금 나와요? 아, 그 지금까지 그 영상을 촬영해서 저희가 자료로 짧게 갖고 있거나 또는 이제 뭐 이웃에서 이렇게 정보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경우에 새로 인터뷰를 하고 그 취록하고 이런 게 아닌 이상 지금까지 이렇게 제 느낌인데요. 제가 문수 감독 촬영할 때도 죄송한데 이게 무료라서 30분 단위가 끊어서 다시 들어와야 돼요. 다시 들어와 주십시오.